어제 우리 상담했던 그 클라이언트 중에 이분은 건물을 두 번 다 샀는데 두 번 다 실패했다고 본인은 얘기를 해. 근데 실패한 게 아니고 정확하게 본인이 그 내용에 대해서 인지하지 못하신 거지. 인지하지 못했다는 게 지금의 어떤 부동산 시황, 그 부동산 입지, 뭐 그다음에 뭐 향후 가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브리핑을 받거나 공부를 해서 들어가셨더라고 하면 어려운 시기 다 겪고 막 오르려고 하니까 파신 거야. 왜? 우리 그거 있잖아. 뭔가 입질이 오기 시작할 때가 있어. 그치? 그 입질이 오기 시작할 때가 사실은 뭔가 움직이기 시작한 때거든. 근데 꼭 그때 파는 사람도 있어. 부동산 투자 나는 하면 꼭 내가 팔면 오르더라라는 거하고 주식도 그래. 주식도 내가 꼭 사면 오르고 아니 뭐야 살라고 하면 오르고 팔라고 하면 떨어지고 또 팔고 나면 꼭 오르고. 어제 와서 상담하신 분한테 그랬어. 두 개를 사셨대. 두 개를 샀는데 둘 다 어느 순간에 계속 안 팔리고 있다가 갑자기 어느 날 연락이 왔대. 사겠다고. 거기다 내 것까지 해달라고 해서 아 열심히 하고 내 거 해줬대. 그날들이 한 몇, 계속 오르더래. 그 배가 아파 죽겠대. 이제 그 얘기를 해드린 거지. 왜냐면 이게 이 정도의 뭐 투자를 하시거나 할 거면 충분히 브리핑을 들으든지 공부를 하시든지 책을 좀 보시든지 아니면 또 주변에 이렇게 좀 물어보고 조언도 듣고 이러셨어야 투자다. 라는 얘기를 했지. 하면서 그러면 이제 우리한테 물어본 거지. 여기서는 그럼 사주기도 하고 저 팔 때도 알려주나요? 라고 물어봐. 그건 아니라고 그랬어. 사주는 건 사주는데 어디를 사줄지는 분명히 말씀드리고 어느 정도 투자를 해야 돼. 투자 방향은 얘기할 때 매각하시는 시점은 정하긴 하셔야 된다. 그러나 이게 투자 목표를 세우셔서 들어가셔야 된다고는 얘기해. 내가 어느 순간 됐을 때 팔고 나올 건지는 사전에 계획을 하고 가시면 팔 타이밍은 당연히 정해지는 거다. 근데 그게 팔 타이밍을 그 매각가나 투자 수익률을 정하지 않고 막연히 그냥 내가 2년 뒤에 팔아야지 이렇게 하는 거하고 나는 예를 들어서 이거 한 100% 내 투자금의 100% 정도 수익이 났을 때 그냥 팔 거야 라고 하시면 그게 짧은 대로 가셔서 빨리빨리 회전하시는 게 맞지 않냐 라고 얘기를 해준 거지. 왜 그 말하는 방향이 다른 거예요. 근데 뭐 그 말이나 그 말이 똑같다고 판단할 수 있지만 그렇진 않아요. 왜냐면 내가 물건을 뭐 50억에 뭐 80억에 샀다고 합시다. 80억에 샀는데 100억이 될 때 난 팔고 나올 거야 라고 생각했어. 근데 그게 100억이 되는 게 2년이 걸릴 수도 있고 어떤 건 1년 내에도 될 수 있는 거야. 근데 1년 내에 100억이 되잖아? 그럼 150억 될 거야 또 안 팔아요. 근데 그때부터는 150억 되는 게 한참 기다려야 되는 거지. 그럼 100억을 빨리 만들어가지고 딴 데 가서 150억 될 때를 빨리 되는 데 가서 찾아야지 그게 투자다라고 얘기를 해드렸어. 근데 오르는 거 보면 또 못 팔아 사람들이 실제로. 그게 사실은 투자가 아니거든. 그 어제 우리 클라이언트 지금 파시는 분 딱 그렇잖아. 목표 수익률 딱 돼서 70억 넘어가니 팝시다지. 왜? 다른 사람도 와서 먹을 게 남겨져 있어야 살 거 아니야. 의사 결정하는데 되게 심플하고 쿨한 거예요, 그 사람들은. 그쵸? 이제 그런 어떤 그 이 마인드가 진짜 투자하는 마인드거든. 여러분 좋아요, 구독, 알람 설정까지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함께 하겠습니다.